건물 입구에서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반겨주는 이곳. 게다가 이건 또 무슨 영문인지 인형탈까지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이름 그대로 엄마들이 뭉쳤다. 동해 마마스 극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동해시 무코진동에 자리한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마음껏 뛰어노는 게 가장 즐거운데요. 바로 그 시각, 엄마들은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뭔가를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지금 돼지채 연극에 들어갈 소품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엄마들의 인연도 시작됐습니다. 저희 무코 어린이집은 동해시 국공립으로 60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마마스 극단이 어머님으로 구성되었거든요. 1기 10명, 올해 2기가 5명 추가되어서 15명이 마마스 극단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극에 필요한 소품은 모두 단원들의 손을 거쳐 완성되는데요. 여기 시계 초침 그 바늘이랑 요거 숫자를 만들고 있어요. 손재주들이 대단하신 거 봐요. 다들 이렇게 힘 합쳐서 하니까 할 수 있지. 혼자서는 못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전공은 다르지만 연극 단원이 된 엄마들. 일단 단원이 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모든 어머니들이 동일하게 소품 준비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 왔다가 다 배우가 되셨고요. 지금은 네, 제 생각에는 원장님이 큰 그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극단을 결성하기까지는 나름의 고민도 많았지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하나하나 해결해오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잠시 후 목발을 짚고 등장한 부상투혼의 한 단원. 밤에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아이가 엄마 TV에 나온 거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상투혼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어떤 역할이시길래? 저는 시계요. 고장난 시계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오감놀이를 즐기며 자유롭게 노는 시간에 엄마 단원들은 함께 둘러앉아 대본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번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돼지 가족 중 아들이요. 아들? 네. 아들 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대사 있으세요? 엄마 밥 줘요 빨리빨리. 저희 아이가 잘 하는 말이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엄마 빨리 밥 줘 밥 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아들로 빙의를 해서 네 해보려고 열심히. 네. 아 처음에 하고 싶었던 역할은 요정이었는데 안 됐습니다. 드레스를 이번엔 입고 싶었는데 또 아빠가 됐습니다. 엄마로 하게 됐다가 제가 이제 현모양처 느낌이 아니어서. 아빠 역할에 잘 어울린다는 그 여론이 대다수 여론인가요? 만장일치. 네. 네. 요정이었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아빠는 그냥 다 그냥 네. 제가 아빠여야 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없으면 우리가 안 돼.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함께 울고 웃으며 단원으로 생활한 지 어느덧 1년. 연습실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건 일주일에 두 번, 매주 4시간씩 꾸준히 연습해온 데다 작년에 첫 번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팀워크 덕분인데요. 엄마들은 연극 공연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제가 좀 소심한 편인데 너무 깜짝 놀라고 제 자신이 좀 당당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랑이 엄청 웃었거든요. 뭐 너가 연극을 해 뭐 이러면서 웃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마스 1호 팬이 되어서 작년 공연 날에는 이제 끝나고 마무리할 때 장미꽃을 네, 한 송이씩 저희 마마스에게 선물로 다 줘서 저희 그때 막 울고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어느덧 오후 3시 반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엄마 단원들의 연습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일단 연극 의상으로 갈아입고 메인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연습실로 향하는데요. 오늘은 총연습이 있는 날. 그런데 무대 경험이 없는 엄마들을 이끌려면 힘든 점은 없을까요? 아
아, 저희는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힘든 점 하나도 없고요. 이 극단을 하면서 누구누구 엄마가 아닌 제 한 사람으로 불러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단장님은 뭐 다른 극단의 경험이 있으세요? 아, 전혀 없고요. 단장 뽑을게요 해서 가반수 손들기로 해서 단장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해설 들어갔어. 엄마가 맛있게 먹으렴 이게 들어가야지. 다시 해설이 엄마는 엄마한테 좋은 시선한 그걸 다시 준비 해설 준비 사이 준비. 자, 냉철하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단장님. 이게 뭐야? 소세지 줘. 시금치 말고 소세지. 나 소세지 없어서 안 먹을래. 엄마들의 연습을 보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관객을 자청했습니다. 스스로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정말 개시원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우리가 엄마를 도우시다.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도 점점 연극에 빠져드는 눈치인데요. 오늘은 뭘 먹지? 꿀꿀? 어제 먹다 남은 생선구이와 유통기한 5일 지난 우유가 있습니다. 어때요? 보면 볼수록 정말 재밌죠? 하나, 둘, 셋! 엄마, 제발 돌아와주세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인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돼지책은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연극입니다. 마마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댄스 타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너희들은 돼지야.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 엄마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엄마 화이팅. 10월 공연을 앞두고 오늘 진행된 총연습. 이쯤 되면 꽤 잘 마무리된 것 같죠? 평소에는 제가 여기 지인이 없어서 얘기를 나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마마스를 통해서 같이 육아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너무 재밌게 오늘도 배꼽 빠지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또 즐겁고 기다려지는 또 3기 또 4기가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막상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그 연극 공연을 몇 번 한 이후에는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공연을 하고 나서 공연비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받아서 저희가 또 거기에 십시일반 모금을 해가지고 연말에 부르유도끼도 참여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소품 제작은 기본에 대본 작업은 물론 무대 연출과 공연까지 모두 다 함께하는 마마스 단원들. 네, 모두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크게 바라는 건 없지만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마스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0월 30일에 찾아올 극단 마마스의 공연,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는